커피가 달아왔습니다. 오, 뒤뿌야, 뒤뿌야. 커피가 달아왔습니다. 커피가 달아왔습니다. 뭐야, 뭐야. 커피가 달아왔습니다. 안겨 가서 안겨. 아니 재준 씨 지금 소윤 씨 뭐 하시는 거야? 뭐지 말. 아 갑자기 뭐 하시는 거야? 아 형은 뭐 하는 거야? 아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야 언제 왔어? 진짜 그래? 아 진짜 지네. 안겨. 아 진짜 좋아하시는 거야? 아 진짜 그러지 마. 뭐 기대는 거야? 불편하게 하지 마. 아 저 불편하게 하지 말라니까 그. 야 진짜 화내. 아 이거 참 정말 아 정말 이게 팬미팅이야. 아 갑자기 표정 보세요. 제 와이프입니다. 아 진짜 아 참 아 근데 저게 일단 저 준기가 이제 제대로 했잖아요.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잠깐만, 네. 아, 왜 이렇게 다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 진짜 얘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형님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 형. 아 좋아하면 찍으세요. 아, 진짜 동동이야 노멀이 아니라 재수씨하고 별씨가 남편보다 더 좋아했어 진짜. 아 되게 괜찮아. 아 진짜 내가 봤다니까? 오늘 나오기 너무 잘 아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야 몸 왜 이렇게 좋아졌냐. 운동 열심히 했어. 진짜 좋아졌어. 와 준기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저기 런닝맨 진짜 초창기 고생만 하다 갔어요 얘는. 그러니까 네가 다 키우고야 저 85년생 소띠 28이고요. 미운 놈 뭐 하냐 더 준다고 하죠요. 피그말리온 효과. 좋아할 거라 이거야. 네가 띄운 건데 이광수만 떴어 지금. 아, 아니 군대 했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나 진짜 보고싶어서 왔는데 민폐가 아닌가 모르겠어. 아 왜 민폐야. 아니 근데 중기도 중기인데 여기 아니 인성을 떠나고 왜 우리 좋아하니까 저기 웬일이야 진짜. 제가 가장 앞뒤는 코디 동생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앞뒤는 코디 동생입니다. 아, 제 동생도 가장 잘생겼습니다. 아 인성이는 근데 왜 광수랑 왜 다니는 거야? 유난히 절 딸랑 딸랑이야 딸랑이. 인성이 딸랑. 인성이 좋잖아. 아 주한이는 진짜 이게 몇 년 만이야. 그죠 진짜 옛날에 제주도에서 하면 네. 아니 우리 낚시하고 그 이후로 헤어지고 네. 진짜 네. 제 절친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다가 준기가 제대한 다음에 형들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고 준기 또 드라마 촬영해야 돼서 네. 오늘 아니면 기회가 또 넌 좀 빠지라 지금. 아니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 세 명의 육성을 듣고 싶은데 네가 자꾸 톡톡하고 아니 어찌됐든 네. 오늘은 진짜 잠시 진짜 준기가 오랜만에 또 우리 저 제대하고 이제 곧 이제 또 복귀하고 많이 바빠지면 사실 우리랑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인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나봐요. 준기야 인성이하고 또 워낙 주환이가 친하니까 또 이게 또 의리도 같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줘요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건 말이 아니라 오늘은 그렇고
다음에 언제 날 빼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좀. 그래, 스케줄이 안 되고. 스케줄. 할 거 없잖아요. 할 거 없는 사람이에요. 쟤는 스케줄을 해서 하면 안 되고. 그래, 쟤는 데려와야 돼. 지금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 지금 만들자. 아, 누르면 바지라도 벗기기 힘든데, 지난주처럼. 아, 시청자분께 인사를 주고. 네, 네. 아 원래 그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제대하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오랜만에. 저는 여기가 뭐, 집이라서. 그럼. 친정이죠, 친정. 네, 아유, 오랜만에 스태프들, 감독님들도 막 뵙고 너무 좋은데. 네. 진짜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들께 인사하러 왔고요. 다음에 정말 인성이 형 안 바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인성이 형 데려가면 돼. 저 아, 데려가면 돼. 프로 가든지 뭐. 네. 그럼. 네, 한번 납치해주세요. 야, 대박. 제가 지금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 저 작가가 팬이라. 아유, 사인을? 또 사인을 해달라고. 방송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은이죠, 지은. 지은. 아, 야, 왜 미스. 잘했어요. 아, 날 또 이렇게. 우리 작가가. 아, 소중한 사인. 아, 여기 있습니다, 지은씨. 부담스럽게. 행복하세요. 아니, 늘상 나한테 사인을 받고 싶다고 매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이야 내가 깜빡 있다가 해주네. 자, 어쨌든. 인성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야, 그래, 아니, 우리 저 아, 인성이도. 들어보자. 아, 인성이도 조금 좀 인사 좀 한번 좀 해주세요. 있습니다. 아, 사람 아니다 진짜. 네. 했다, 네, 드라마 때문에 SBS에서 인사 그리고 예능은 참 오랜만에 나오는 거 그죠, 같아요. 그죠. 이렇게 준기 덕분에 또 광수 덕분에 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아, 어쨌든 저 인성이는 뭐 저 스케줄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네. 준기 올 때 차로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내가 잠깐 한 3초 정도 기절 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경찰 신고할 거예요. 아, 우리 저 주환이 좀 인사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인사드렸었는데 또 두 번째로 갑자기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가방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만 뭐예요? 커피. 아, 커피. 오. 아, 여긴 이제 기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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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방이 형한테 연락 안 했어. 아, 야. 큰일 났다, 이제. 기방 이런 거 서운해요. 어, 기방이 엄청 서운해하지. 아, 기방 이런 거 서운해. 그냥 기방이는 조용히 가방 싸서. 아, 아니, 어쨌든 진짜 우리 저 뭐 잠깐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저 진짜 우리 준기가 지대했으니까 열심히 많은 청자분께 좀 자주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인성 씨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 씨도 꼭 조만간 한번 좀 모실게요. 네. 아, 우리가 꼭 모시러 갈게요. 굉장히 많이 갈게요.